저희 사무실은 22층에 있어서 22층까지 가고 있어요. 네, 손톱제도 하고.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브이로그 촬영하게 된 ESG 추진팀의 이규민, 김수민 PL입니다. 네, 와. 오늘 한번 브이로그를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 네, 지금 8시 54분인데요. 네. 네, SK 머티리얼즈는 원래 탄력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오전 8시부터 10시 사이에 본인이 편한 시간에 자율적으로 출근을 하면 되고요. 출근하자마자 맨 처음 하는 일은 바로 좌석을 예약하는 건데요. 저희가 네. 공유 좌석제라서 직급에 상관없이 좀 자율적으로 좌석을 예약해서 앉아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른 좌석을 예약하러 가볼게요. 캔틴이고요. 이렇게 시리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리얼과 함께 힘을 내서 업무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도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일을 하다가 여기 회의실에 왔는데요. 저희는 BM혁신실 소속 ESG 추진팀입니다. ESG는 요즘 기업 경영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요. 재무적 성과 외에도 환경, 사회, 법원을 위해 비재무적 지표로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관리하는 경영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ESG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으면서 저희 SK 머티리얼즈에서도 저희 ESG 추진팀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우선 주전공이 사회학이라서 뭐 사회 이슈, 인권 문제 이런 걸 기본적으로 관심이 많았고 또 복수 전공을 환경 경영 쪽으로 했어서 제가 지난번 인턴도 이제 국제기구에서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그리고 뭐 기후변화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어서 네, 저도 김MPL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전공도 그렇고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많아서 인턴을 한 경험도 똑같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아쉽네요. 제 업무부터 소개를 좀 해드리면 저는 이제 전사적으로 ESG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들을 지원하고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는 또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저희가 발간할 예정이라서 관련된 업무들도 요새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ESG 추진팀이 맡아서 진행하는 과제들을 외부 기관에서 얼만큼 잘 추진을 하고 있는지 평가받는 그런 평가에 대응하는 업무를 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구성원들의 SVO와 ESG 내재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갈의 어플을 관리하는 것도 ESG 추진팀 업무 중에 하나라 앱과 연계된 캠페인 그런 것들을 진행하는 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업무를 저희 팀에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좀 일이 많기는 한데 그만큼 좀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ESG 추진팀에 계시는 PL님들과 팀장님도 굉장히 저희를 잘 챙겨주시고 일도 잘 알려주시고 해서 많이 배우면서 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또 다시 자리에 돌아가서 업무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밥을 먹으러 그라터 지하 1층에 왔습니다. 지금 벌써 11시 54분이라서 사람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 맛있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꽤 가는 곳에 진심의 수민비엘님을 보고 계시고요. 정말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는 이제 회의가 있어서 회의실에 들어왔어요. 실행과 성과 측정까지
와, 저희 드디어 퇴근 시간입니다. 브이로그 찍으면서 네. 어떠셨나요? 저희 ESG 추진팀의 업무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각오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ESG 추진 자체가 기업이 좀 착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좀 자부심 느끼면서 일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자부심 가지고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발간이라든지 앞으로 ESG 과제들을 고도화하는데 좀 더 힘써 볼 계획입니다. 화이팅! 안녕!